여기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던 집이구나. 재료가 없겠네. 다 먹어서 그 친구들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저도 안녕하세요. 유일한 집을 찾느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뚱뚱한 분. 뚱뚱한 분이에요, 뚱뚱한 분이에요. 예. 아니, TV 나와도 괜찮겠어요? 네. 예, 예. 뭐 드세요? 이거 뭐야? 참치갈비탕이요. 참치갈비탕? 깜짝 놀랐죠? 참치갈비탕. 아, 참치갈비탕이 있어요? 참치갈비탕? 참치갈비탕이 뭐예요? 깜짝 놀랐죠? 갈비탕이에요? 나도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 통조림이 아니고? 통조림이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참치, 여기가 특이한 요리들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골고기 있으면 주세요. 예, 저는 태어나서 이런 집을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가 원래 참치로 유명해요, 이 동네에서. 헬스 쪽에 아, 그러니까. 참치가 고단백이라서 아, 그래요? 뭐야? 아유, 별 말씀. 뭐예요? 아유, 저한테. 뭐예요? 이게 생강 같은 거 같은데? 아유, 저한테. 뭐, 이게 뭐예요? 하나는 참치고, 하나는 소고기 육회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보시고요. 그럼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 미션을 내요? 참치로 만든 거. 참치로 만든 거. 다른 거예요? 맞춰주세요. 다른 거예요? 육회랑 참치랑. 정말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다 드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아, 왜 좀 조금 드려요? 한번 드셔보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왼쪽. 먹어보면 알죠, 뭐. 요거 같아. 아닌가? 팬님 거는 뭔데? 아닌데? 모르겠다. 절대 모르겠는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이게 아닌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저는 오른쪽 참치. 네. 오른쪽 공간에. 이거 참치. 네.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네. 참치. 참치네. 기억이. 아, 저 참치다. 아, 사장님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요? 오른쪽이 참치예요. 육안으로도 그렇게 먹어봤을 때도. 네. 되게 부드럽네요. 맞습니다. 네. 우와, 저러네. 맞아, 오른쪽 맞아. 맛이 맛은 같아요? 좀 다르죠. 아니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참치를 갖다가 특제 소스를 넣어서 만들면 이게 소고기 맛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감이 어때? 식감이 비슷해? 식감 씹을 게 없어요. 그냥. 다음 요리 특별한 것 좀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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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뭐야? 이거 참치 머리 아니에요. 어머, 이게 참치 아니에요? 참치 머리입니다. 저게 메뉴 아니죠? 저건 아니에요. 참치 머리를 해부해가지고 이제 요리가 이제 들어가네요. 이야, 오늘 재료가 진짜 고급이다. 와! 참치를? 구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저거 통째로 살짝 구워도 맛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진짜 맛있어. 이 소리 맛이 되게.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아요, 선생님? 세계에서 유일한 이 집이. 세계에서 유일한. 맞아, 이 참치의 불맛이 없어요. 진짜 예술이에요. 요거는 참치 소금구이입니다. 요게요? 예. 와, 진짜 맛있겠다. 아까 머리 따져가셨잖아요. 소금구이. 요걸 딱 살게요. 이야, 맛있겠다. 선생님. 네. 배 남아있죠, 아직? 요거 하나 소금구이 우리 셋이 간단하게 먹고 갑시다. 바로 먹겠다. 우리가 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냥. 선생님 이거 살 안 찌는 거잖아요. 맛있게 먹어. 아, 이렇게 보면 그냥 등심 같아요. 그냥 생선 구이랑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되게 처음이에요. 기름기가 훨씬 많아요. 와, 맛있겠다 진짜. 그냥 녹겠다 녹아 입에서. 거기에 불맛이랑 양념을 안 하고 그냥 먹은 거거든요. 간이 되어 있네. 테스트 트레이너 선생님으로서 간이 딱 좋죠. 지금요. 네. 심심한 게. 맛있는데요?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와. 국수 먹을 때만 후루룩 소리가 났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얼마나 부드러우면 후루룩 소리가 나요. 네.
아, 궁금해, 이거. 이거 되게 육즙이 많은가 보죠? 아, 육즙이 많아요. 너무 부드럽다, 선생님. 네, 소고기의 수육 맛, 이런 것이 좀 날 거예요. 수육이 못 따라오는데요? 네, 그렇죠. 네. 고단백이잖아요. 고단백. 선생님, 이거 뭐예요? 여기 참치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 꼬리요? 와, 예. 특이하다. 티베트. 콜라겐, 너무 다르다, 그죠? 오메가3, 콜라겐이 정말 완전 껍데기까지 들어간다, 그죠? 와, 너무 맛있겠다. 와사비도 좀 올려서 이렇게 드시고. 와사비 그만큼 드시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덜어주세요. 죄송해요. 급해가지고. 끝내줘. 그냥 와. 자체 기름 냄새가 깨끗하면서도 그 저건 또 뭘까? 꼬리구이?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소고기도 아니고 회도 아니고 이거 뭐 아주 색다른 치킨인 것 같으면서 안에 참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 먹어본 거라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겠네. 많이 움직이니까 회로 나갈 수가 없는 부위, 심줄이 많다든지 운동량이 많아서 콜라겐이 많다든지 대부분 참치 가게에서 버려지고 있죠. 아, 버리는 거예요? 거의 버려지고 있는 버려지는 겁니다. 갈비 같은 돼지 갈비. 돼지 갈비. 돼지 갈비 같아. 침이 저렇게. 어, 잠깐만.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진짜. 없어졌어. 순삭. 아니, 참치를 저렇게 뼈째 들고 뜯는 사람이 없어. 아, 남자들 앞에서 좀 민망하더라고. 쭉 벌리기가. 아니, 저. 봤어. 아니, 저기 또 기름기까지 쫙 빠지니까 얼마나, 어우, 궁금하다, 맛이. 야. 아. 가세요! 화이팅! 와, 이게 참치 갈비탕이에요? 진짜 귀해 보인다. 보양식이네, 완전. 참치 갈비탕. 먹고 싶다. 근데 그냥 갈비탕. 안 먹어봤어요. 또 달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이거는 처음 본다. 참치 갈비탕. 질이, 네, 질이 아. 기름 많을 텐데. 아, 왜 이걸 드셨는지 알겠네. 와. 장어와 보글보글 푹 삶은 느낌? 지치고 힘들 때 참치 갈비탕 너무 괜찮네. 든든하네요. 한의원에서 약 먹는 느낌이에요. 사장님! 네? 갈비탕 먹었는데요? 네. 허준인데요? 아. 참치게요, 허준. 이야. 모양식인데 완전 보여. 국물이 안에까지 뜨뜻해. 사드려야겠다. 아까 저분들 거 슬쩍 낼게. 네. 아, 아 진짜? 특이하다. 또 사시는 거예요? 아유. 이 무슨 줄이에요? 이 무슨 줄이에요? 아, 줄 서는 참치집이에요? 줄 서는 집? 너무 궁금하다. 와, 핫하네. 사람이 저렇게 많아? 요즘 이렇게 줄 서면 대박이지. 놀이동산 같다. 아니, 이렇게 줄을 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 궁금하다. 이 무슨 줄이에요? 빵줄이에요. 빵줄이에요? 남들이 보면 전쟁통이야. 요즘 이 집이 핫한 집이에요. 정말. SNS에서 본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줄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본인들이 살 빵들 얘기해 주세요, 메뉴. 계란빵? 너무 궁금하다. 대파빵. 어, 대파빵. 대파빵. 아. 대파빵? 대파빵? 대파빵. 바게트에다가 이렇게 그 대파 넣어가지고 마늘 바게트처럼.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대파빵이 유명해요? 네. 오, 맛있어요? 삼재하고 접목시키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예, 예. 아이디어 얻으려고요. 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괜찮아요. 대파 또 국물은 또 단맛이 그러나. 예, 예. 이렇게 옮겨둔 데도 이렇게, 옮겨둔 데도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들어간대요. 아, 집이에요. 아, 집이에요? 손시간 맞춰서 내려오면 되겠는데? 빵집 주인인 거예요? 아니면 그 집하고 다른 거예요? 별개예요. 아, 그래요? 아, 그 2층에서 아, 진짜 명당이다. 빵, 혹시 배달 이렇게 해요? 아, 사장님이 한 번씩. 네. 이렇게 내리셔서? 한 번씩. 아, 그래요? 아, 축하드려요. 부럽네요. 되게 부럽다. 이야, 진짜 대박이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줄을 서요? 아, 웬만하면 포기를 할 텐데. 아...
잠시만요. 뭐예요? 샀어요? 보여줘. 여기 이분 사셨대. 물건 산 사람이 영웅이에요. 김연아 씨가 지나가도 안 봐요. 빵 사갖고 나가는 사람만 봐요. 영웅이야, 영웅.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나 사진 찍었는데 앙버터처럼 나왔어. 이름이 뭐예요? 브레기? 아, 너무 귀여워. 밀레! 안녕, 밀레야! 밀레야, 어머, 지금 와라. 부르니까 와요? 어머, 지금 와는 거 봤어요? 다 잘 봐봐요. 개똥아! 뿡꾸야! 뚜레뚜야! 밀레야! 오. 밀레야! 우리 또래도 그래요, 언니. 그래. 자기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영자야. 그래. 벌써 30분째예요? 와,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 아니, 이거 너무 오래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겠다. 힘들어. 뭐야? 업어줘. 아. 아우, 세상에. 이거 두 번 먹다가는 진짜. 여기 앉는데 있네. 빵집 건데. 아, 저거 벤치 아니야, 벤치? 빵집에서. 방법이. 안 되겠어. 아이고, 아이고. 어머. 가서. 가서. 와. 딱 앉아있지.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파. 아우, 힘들어가지고. 두 어머나, 어머나. 뒷줄 앉아요. 엄마들 앉아. 와. 와. 앉아. 앉아.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기 치마. 우리 가자. 아니 가만. 아야야야. 됐어. 우와. 옮겨요. 네, 옮겨요. 앉아. 치아부터인가 그게? 아까 치아부터. 나요? 적금 해약했으니까. 내 뒤에 사람들은 거의 못 산다고 봐야지. 그러네요. 껴줄게. 언니 길거리에서 되게 토크 잘하시네. 와, 기다리는데 지루할 틈이 없네. 야, 드디어 제가 계단까지 왔네.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지. 축하드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누나 팬이라서.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앙버터 없어? 아, 너무. 아유, 너무 고마워. 그림 그거예요. 오늘 여자친구 질투하면 어떡해. 질투? 나고 했어요. 와,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나나봐요. 안녕하세요. 또 누구를 왜 아는 척을. 전설의. 육선생을 여기서 만나네. 육선생. 육선생. 이 동네 입주하신 전설이거든요. 맞아. 저렇게 해도 주는 뒤에 서야 되죠? 무조건. 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 포장을 하나 봐요. 육선생 진짜. 전설의 육선생. 주소 계신 거예요? 예, 예. 육주가 진짜 와, 이런 모자 쓰지만 너무 못났다. 유행이라도 좀 맞춰야지. 그러면 요거 선물 받았거든요? 나는 첫 번째. 뒤에서 소식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 노래 너무 좋아. 육정 밴드 우리. 작은 콘서트 한번 합시다. 작은 콘서트 한번 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야 봉수가. 야 봉수가. 말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자 여러분. 느끼하게 추세요. 느끼하게. 나 뭐야 지금 하고 있는데. 못 간다. 못 간다 말이. 자고 집에 간단 말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분위기 진짜 좋은데요? 줄 서 있을게요. 누나 줄 서 있을게요. 연예인 뭐 특혜 있는 줄 알았지만 개뿔 없어요. 봤죠? 우리 피크냥 없어요. 웬 선물이야 이게. 아 육중아 씨 너무 매력적이잖아. 아, 그렇게 육중아 씨 진짜 아, 너무 대단해. 아. 말해서 무섭잖아요. 아 드디어 들어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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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나 드디어 입성이다. 첫눈에 내 사랑이 이거 요게 전부 와. 다예요. 와. 오. 망버터 맛있겠다. 와.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재료가 신선해. 와 너무 먹어보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저, 도와드릴까요? 대파 하나 남은 거 저 네. 하나 주시고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저 네. 하나 남은 거 야, 주시고요. 진짜 대박이다. 아 그럼 뒤에 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못 사요. 그러니까, 예 앙파 밀착당 부화장 먹을게요. 부화장물이요? 네, 소고기 피자 치즈 덮고 싶어요. 치즈 덮고 싶거든요? 이렇게 드릴까요? 아니 이 집에 잘하는 걸 먹어봐야 될 게 있어서 운영하려고요. 예. 아 왜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아 잘라봐. 드시기 불편할까 봐 잘랐는데. 아 왜 그래? 아 진짜요? 어 그걸 왜 잘라? 우와. 우와. 우와, 재료가 네. 다 보이네요. 너무 먹어보고 싶다. 오. 오. 겉바 속촉이네요, 이거. 어, 맛있겠다. 와, 사람들 쳐다보는 거 봐. 이거 호박하고 고구마 같은 게 퍽퍽할 줄 알았는데 되게 부드러워. 안에가 먹는 넘김이 괜찮아. 촉촉해. 아침에 먹고 하면 너무 좋을 거야. 너무 궁금하다. 과장 너무 맛있다. 오 맛있겠다. 이게 그 유명한 맘모스 말차. 오, 말차. 이야 엄청 차구나 얘는. 말차 듬뿍 넣네. 맛있겠다. 녹차 덮밥도 되게 많거든요. 저거는 향도 좋을 것 같아요. 차 맛이 나요. 와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와우 어쩜 이렇게 맛있어. 이 집이 이게 되게 사랑받는 대파빵이에요. 대파빵. 너무 궁금하다. 되게 건강한 비주얼이다. 그죠? 좋은 것 같아. 바삭하면서도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는 거. 대파가 신기하대. 대파 향. 응. 대파빵. 아. 대파 향이 살짝 나면서 파스타 향이 싹 나네. 파스타? 오. 그러니까 대파 파스타를 위에다 올린 느낌이에요. 이게 다 대파야. 저기다 참치 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대파 위에. 참치 맛. 아 그러네. 응. 응. 아 뭐 하나 건지신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좋습니다. 우와. 우와. 좋습니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오. 바삭한 베이컨에다가 대파 향을 듬뿍 넣는데 너무 좋네. 설렁탕에 넣는 그런 파 향은 아닌데 되게 향기로워. 아 파 진짜 좋아. 아 이 조합 너무 좋다. 이거 좀 싸주세요. 아 빵들이 너무 맛있네. 아 이제 들어오시네. 아.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 누나 지금 너무나 만족한 표정인데요. 김진아 씨 말랐다. 아, 오늘 의상이 빵 색깔로 참 잘 맞춰. 의상도 잘 구워진 빵. 백종원 씨,
대파빵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한 냄새가 한 거야. 너무 맛있어. 마지막 포장. 예, 뭐야 포장. 우와, 이거 주신다고요? 아, 그럴 리가. 뭐? 아. 진짜 오늘 너무 반가웠어. 아우, 또 여기서 만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진짜 닭해. 진짜. 보여주질 말든지. 갈게. 마지막 남은 대파빵 영자 누나가 챙겨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대파빵 영자 누나가 챙겨갔습니다. 대파빵이 하나 남았던 거 마지막에. 예, 예. 이거는 딱 먹으면 파가 아니라 와. 갈게요. 몸이 너무 무겁네요. 네. 야, 세상 다 가지셨어. 세상 다 가지셨어. 아, 대파빵 먹고 가요.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식사하세요. 미안해. 안 뺏어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편의점은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고객이니까 그 친구들이 전복을 어떻게 해석해서 드시는지 궁금해서. 아, 그것도 예. 알아보러 가셨구나.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살아계시네. 수기가 소개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춥진 않으세요? 아, 쌀쌀해지는데요? 이번에 전복이거든요, 주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트? 이런 게 다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전복을 조금.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전복 위주로 좀 많이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나왔다. 궁금하다. 아, 와, 진짜 궁금하다. 아, 저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 왔다. 샐러드. 왔다. 와, 뭐야 이거? 여기가. 게, 전복. 네. 새우장 소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이거 복장. 다 장장장장장이네. 와, 전복장도 진짜 맛있겠다. 와! 이것도 약간 퓨전식으로. 아, 완전 밥도둑. 우와!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이. 어우, 진짜 밥도둑이네, 이거. 밥이 무한리필이겠죠? 혼자 먹으니까 마음 편해. 누가 뺏어먹는 사람 없다거든.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밥이랑 안 먹어도 짜질 않아. 이번에 그냥 먹어봤으니까 트러플 오일 좀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트러플 오일.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아니, 저 귀한 걸 저렇게 전복 위에다가. 와, 진짜 맛있겠다. 트러플은 이렇게 고급 요리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고급 재료들. 와, 맛있겠다. 풍미가. 트러프 오일이랑 해 먹을 때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솥밥이야, 거기다가. 아, 솥밥. 와, 솥밥. 야. 아, 돌솥밥에. 아, 돌솥밥에.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너무 맛있다. 사장님. 전복장. 전복장이 왜? 전복장. 왜? 전복장 잘라다는 말 안 했는데 왜 잘라줬어요? 아, 잘라가지고 죄송했는데 안 자른 걸로? 안 자른 걸로 두 개만 주세요. 예, 저를 알면서. 우와, 전복은 요 정도지. 통째로? 큰 사이즈 말고 딱. 진짜 좋아요. 아시는 거 하나. 와, 적당한 크기. 맛있겠다. 나도 전복 안 잘라 먹는데 그냥 뜯어 먹고. 익힌 거는 그냥 뜯어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이 맛에 성공하는 거지, 이 맛에. 한번 사치 부려보자. 밥을 떠서 참기름을 살짝. 참기름! 아, 참기름 너무 좋네. 그냥 밥도둑이지 뭐, 어떻게 뭐.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이거 비율이 어떻게 못 먹는 거예요? 어떤. 어차피 이렇게. 간장이요? 네. 간장이랑 물이랑 약간 섞은 건데 저희만의 비법. 간장을 붓고 그 안에다가 레몬을 넣어요. 레몬이에요? 네, 레몬을 레몬. 넣어서 레몬 향이 좀 하루 동안 숙성됩니다. 맞아, 전복장에 레몬을 많이 넣더라고. 간장이랑 또 여기랑 이 조합을 한번 해먹어보자. 아, 이야. 미치겠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나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간장게장 뚜껑에다가 전복 두 개 올렸어요. 야, 아이고 저기 안 튀기다 진짜. 아, 간장게장에 밥 비벼서 전복 올려. 전복 올려서 먹으면은 뭐 천국이죠 바로 그냥.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 배고파.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전복을 자주 못 먹은 티가 많이 나네. 아, 진짜. 아, 진짜 오늘은 참고 갑니다. 예. 진짜. 아, 나 어떡하냐. 소문내면 안 되는데. 소라장 받고 더블로 올렸어. 와. 소라장 진짜 달큰하거든요. 그 끝맛이. 이렇게 먹는 사람 없죠. 소라장 아, 전복. 제일 진짜 맛있게 드시는 거. 전복이에요, 전복. 와. 제대로 드시는 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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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치겠다, 진짜. 아, 친구 오기로 했는데. 아, 누군데? 네. 얘 왜 안 오지? 친구 거 준비해 놔야 되겠다. 오! 아, 간장게장. 너무 보기 힘들다, 정말.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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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플이 친구가. 이거 진짜 너무, 너무한다. 네. 공문이야. 공문이에요, 진짜. 이거라도 마셔요, 우리. 어디?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어. 아우. 이제 우리 친구 오면 먹으면 돼. 아우. 아 누군데? 아유 누군데? 친구 왔네. 아유 친구 왔네. 에? 오래 기다렸지. 1인 2역. 응. 먼저 먹었어. 괜찮아. 난 진짜 1인 2역이야? 다시 또 새로 시작하시네. 남은 거 없어요? 네? 미안해요. 친구가 늦게 와서. 오지라. 같이 이렇게 비벼. 야, 날치알까지 또 추가해서 먹는 것까지 알려줘. 이제 뭐 명품 뺑, 명품 목걸이, 보석 필요 없어. 명품 먹거리가 최고야. 와, 영원이다, 정말. 전부터 포장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왜 본인이 사요, 돈? 아, 제가 저번에 취업 성공해가지고. 취업? 네. 그러면 자기는 2차 싸. 네. 1차는 내가 쏠게. 아유! 취업. 오. 정말요? 했었는데 자기가 상 받아야 돼. 1차는 나, 2차는 자기가. 아, 멋있어. 아, 인생교사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위에서 물어보잖아요. 이영자 씨 이번 주에 어디로 촬영 가냐고. 아, 영자 언니 근처에 있으면 사주실 것 같아. 어디라는데? 또 어디가? 아유, 누나. 곱빼기. 아유, 너 옆자리. 아, 1인 셰프. 셰프로.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복이에요. 아이고. 아, 근데 식당 자체도 SNS 감성이에요. 네, 약간 네, 사진 찍기 좋아요. 네, 네. 전복 잘한다고.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와! 리조또!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내장까지 같이 쓰나 봐요. 그렇지. 리조또니까 내장 안 쓰면 안 되지. 써줘야지. 그러면 저는 전복 리조또 곱빼기 하고요. 문어 파스타 곱빼기. 곱빼기로 드려야 되는 거죠? 파스타도 곱빼기가 되나? 아니, 저희 문어도 완도꺼만 쓰신다면서요? 네, 저희 문어도 완도꺼 쓰고 있고 전복도 완도산 활전복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명이에서 완도산 아니면 찾기 힘들어, 전복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한꺼번에 넣네요? 네, 한꺼번에 넣고 전복 껍질도 같이 한꺼번에 넣고. 네. 껍질을 넣는 건 처음 봤나요? 단단한 거? 네. 그거를 넣어서 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장 소스예요. 야, 내장 소스. 내장 소스. 물이랑 와인이랑 뭐 이렇게 다 넣고 와인이랑 끓여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비린내 확 잡았나 보다. 저 소스 그냥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향이 너무 부드러워요. 어우, 색깔 좋다. 식감 좋겠다. 팬에서 봐서 튀겨가지고. 아, 뭐 버렸어요, 저는? 뭐야?
아, 뭐 뿌렸어요, 저는? 이거는 바질 페스토예요. 아, 바질 페스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네. 다른 데랑 다르죠. 네. 옆에다 이렇게 한 거는. 네. 실은 그리고 바질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깻잎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뭐야? 아 미안해. 괜찮아요. 아 미안해. 놀라셨죠? 마음 놓고 시켜요. 감사합니다. 전복 미소스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전복 내장에 바질 페스토에 활전복 통으로 들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저런 거를 먹으면서 음식을 꼭 개발해야 돼요? 요즘 친구들이 이벤트일 때 뭘 그렇죠.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야. 와. 맛있다. 그 바질 페스토 두른 거는 뭐 무슨 역할이에요? 전복에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 향긋해. 아우. 오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아 향기롭네. 바질 페스토를 딱 넣으니까 여기는 혼자 하는 말이에요. 아니 꼭대기인데 그걸 다 먹냐? 대바처럼. 그럼 할게요. 바질 페스토를 넣으니까 완도 전복인데 되게 무슨 지중해. 뭐 소식이야? 지중해에서 잡은 전복 같아. 근데 지중해 음식 같을 것 같아, 전복. 지중해. 이태리 요리를 먹는 느낌이야. 아우 너무 맛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저 전복 리조또가 약간 또 전복 죽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겠어. 저 비밀 하나만 지키면 제가 한라봉 에이드 선물할게요. 여기 주스. 한 그릇 더 먹는 거 비밀로 해줘. 실제 보니까 진짜 조금 먹더라고, 알았죠? 야, 이 형제 진짜 막 됐다 많이 먹지. 에이드를 위해서라면 여기 한라봉 에이드 세 장 주세요. 아, 또 시켜줄래? 타이밍 이상했네. 문어 파스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문어 파스타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문어가 돌문어예요. 이것도 완도 거예요. 문어는 진짜 살짝 데쳐든지 푹 삶든지. 그렇죠. 푹 삶아서 부들부들하든지 살짝 데쳐서 탱글하든지 해야 돼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편의점 가서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생일을 먹어줘요. 아 생일은 먹어줘야지. 그럼 축하합니다. 생일이니까 먹방 한번 보여줄게. 파스타 먹방. 와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 완전 표정 봐봐. 유튜브 보고 있는 표정이야. 파스타 맛은 기본적으로 알잖아. 근데 문어랑 들어간 식감이 너무 좋아. 어 맛있겠다. 이게 완도의 완도 문어인데 완도 돌문어인데 베네치아에서 잡은 문어 같아. 아 우리 너무 세게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베네치아 문어가 딱 좋아. 먹게. 더 이상 못 먹겠다. 아 다 남기네. 소식한다고 얘기해줘. 어머 웬일이야. 아니 아까 그것도 안 드시켜서. 아우 세 분이 오리지널을 다 계산을 아까 드신 분들 계산해 주셨어. 아 연쇄 계산. 그만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식당 가면 전부 내가 다 계산한다. 그러세요. 인기 더 올라갈 걸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잘 배웠습니다. 응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미안해하지 마. 완전 플렉스야. 아니야. 완전 플렉스. 아이고 아니야 나 먹은 거야. 미안하지 마. 어 계산하는 거 쉽지 않지. 제일 웃긴 연예인은? 이영자. 제일 맛있게 먹는 연예인은? 이영자. 감사합니다. 왠지 쏘고 딱 나가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 아 뒷머리 괜찮나? 어 괜찮다. 아, 이 카메라를 이렇게 쓰는. 저게 우산이에요? 우산 들고 있는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아,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예,
예, 여기요? 예, 고맙습니다. 카메라 왜 들고 다녀? 동생! 동생이라고 해도 돼? 네. 나 추천해줘. 저희 지금 비빔면 먹고 있는데 맛있는 거. 비빔면? 네. 또 뭐? 파전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파전? 네. 아, 파전 하나. 파전 드려요? 예. 탕면하고 파전? 예, 파전 주시고. 네. 비빔면도 맛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만 주실래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떻게? 저요? 네. 황신. 매운? 매운? 그러셨어요? 아, 제가 추천했어요? 언니 너튜브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한번 욕심나서 한번 가본 거예요. 너무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학생? 네. 어디? 저는 한의대에 갔어요. 한의대 갔어? 우리 친구는? 아, 저는 재수예요. 아, 저는 재수예요. 어, 아, 재수예요. 화이팅! 이런 거 물어봐. 확실히 아니까 남사치? 남자친구야? 아니, 얘가 기다려준대요. 기다려준대? 네. 두 분 식사 중에 죄송한데 두 분의 사랑을 응원 좀 해줘요. 밥 먹는 사람 한 명은, 한 명은. 그렇죠. 물개 박수. 선배로서 얘기 한번 해줘. 대학이라, 인생에서. 아, 저는 고졸입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진짜 훌륭하다, 섹스. 말 쓰기 싫은 거예요. 뭐야, 뭐야, 이것도. 이게 비빔면이에요. 어, 이게 뭐야? 아, 맛있겠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빨간 면의 비빔면, 쫄면 비빌 때 그 비빔면이 아니에요. 간장 비빔면이구나. 이게 비빔면이냐? 특이하다. 간장으로만 비볐구나. 아, 이 면이 저번에 짬뽕 짜장 하는 면, 생면. 비빔면의 개념을 깨는, 편견을 깨는 이런 면이에요. 아,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저거. 아. 소스는 쫄면에 매운 것만 빠진 느낌? 새콤달콤? 봄 같아, 맛이. 네. 봄이요? 봄 같은 맛? 봄 같지 않아? 뭔가, 입안이 깨어나지 않아? 근데 쫄면 비빔국수가 줄 수 있는 장점은 다 줘. 근데 만원 주머니 너무 못 봤어.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 어, 두근, 아, 두 그릇 드시는 거예요? 저거 에피타이저였어. 아, 나는 이제 이거 방송 나가고 장사 잘 될까 봐. 오호. 어, 저 맛 되게 궁금하다. 이게 무슨 맛이죠? 멸치 어묵 국물 맛? 조금 멸치 쓴 느낌? 아, 네. 오, 말씀해 주시네. 아, 저거만 들어가진 않을 텐데. 아, 고기 느낌이 나서. 기본적으로 보통 멸치에다가 이제 멸치에다가 이제 막 북어. 북어. 아, 북어는 오. 그래. 내가 북어를 못 찾아냈구나. 처음 먹어봤네 이런 거. 아.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국물이 너무 좋네. 어, 맛있겠다. 와. 와. 오, 맛있겠다. 와. 이거 비법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와. 고기랑 쑥갓 들어가잖아요. 향도 정말 좋고. 아, 쑥갓 좋아. 아. 분식도 분식인데 어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한 잔 하셔도 되게 너무 좋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아, 예. 내가 냈어. 네? 언제요? 아, 아, 예. 아, 두 테이블을 다 내주신 거예요? 네. 연세 계산 감사합니다. 두 분, 올해도 좋은 일만. 아니, 저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 아, 우리도 돈을 써야 되잖아. 아, 배부르면 제가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죄송한데 저분들 얼마치 드셨어요? 저분이 3만 원. 저분이 3만 원. 아니, 분식이로 먹어봐요. 맥주를 드신 거 맥주를 먹고 무슨 맥주를 먹죠? 미안해. 뭔가 술을 부를 것 같은 맛일 것 같아. 파전 나왔습니다. 파전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불고기 파전이라는 걸 처음 봐요. 집에서 해먹어도 맛있겠어. 와.
아우 저렇게 많이 들어야 돼. 파. 와. 어, 이게 뭐야? 피자 같아. 어. 맛있겠다. 고기가 들어가서.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먹고 싶다. 이거 한번 가야 되겠다, 여기. 하나하나 익숙한 맛인데 딱 들어오니까 달라. 또 다른 세상이야. 응. 이거 대박이다. 불고기 파전은. 아 근데 이런 음식 보면 진짜 확실히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다가 멍청 뚫는 소리 나네. 애들이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 그만큼 많이 드셔왔잖아요, 저보다. 어? 저도 그만큼. 갑자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몸이 가질 수가 많다 이거죠. 이었더니 바로 해야 맛있지. 이걸 한번 냉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맛없죠. 맞아. 그런 게 진짜 편의점 음식이 어렵다. 아, 그게 아쉽죠. 식감 때문에.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기하고 그 밀가루 자체를 숙성을 시켜서 차게 드셔도 꼭 굳이 데우지 않아도 쫀득한 그 맛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숙성시키면 찰져요? 어, 네네. 괜찮아. 한번 보여줘도 돼요, 언니? 숙성된 거, 밀가루 어떻게? 아, 밀가루 보여드려요? 네, 한 번만. 어, 예. 아우, 이런 행운이 있네. 어, 예. 이거를 지금 물을 한 몇 시간 숙성시키시는 거예요? 24시간, 하루. 하루? 네네. 오, 그렇게 되면 더 찰져요. 네. 이래가지고 전화하면 돼. 밀가루가 몇 킬로예요? 어, 이걸 알려주시려고요? 밀가루. 아, 그리고 24시간. 아, 1대1 반죽이구나. 아, 지금 너무 배고파. 죄송한데 불고기 파전 반 나눠드려도 돼요? 왜냐면 내가 소식하거든요, 요즘에. 다이어트 뭘로 다 먹고 소식한데. 직장이? 이 주고 싶은 취준생. 취준생! 아이고. 언니가 쏠게. 언니가 쏠게. 언니가 취직 될 거니까 무조건 축하 미리 해줄게. 아, 언니 축하, 미리 축하. 아, 네. 맥주도 한잔해. 아니, 저희 뚜벅이. 언니, 맥주 국산 걸로 시원한 거 언니 계룡산 걸로 주세요. 언니가 따라줘, 한잔. 언니 얘기한다면 언니 개그맨 시험 8번 다 떨어졌어. 내 친구도 다 될 거야. 취직이 돼서 행복하고 돈도 보너스로 많이 받을 것이다. 다 보냈어요. 행운을 빌어. 출마 분위기야. 저거 성급해도 걸리거든.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언니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돼. 어머니 갈게요. 네. 갈게요. 이용자 씨가 실물이 무지무지 예쁘네. 아, 실물이 무지 예뻐. 맞아, 영자는 실물이 예쁘네. 그래서 연예인인가 봐요. 오, 내 뒷얘기야? 뒷담화야? 가고 난 다음에 녹화되는 거 알았나 보다 해야 지 멘트 한번 던져주시네. 아니,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식사 오신 거예요? 예, 예, 식사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 이제 제가 조사. 아, 엄마 뷔페 오면. 아 뷔페 뷔페를 가셨어요? 이야. 어머나. 어우 되게 좋다 여기. 와. 뷔페 좋지. 일단 한번 스케치를. 여기 다 있네. 얼른 모습 둘러보기 시작해야 돼요. 어 전복 내장볶음밥 아니네. 어 여기 좀. 여기 좀 괜찮다. 퀄리티가 좋네. 와 진짜 오 너무 좋다. 가족들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내 생일 슈퍼 하잖아요. 됐어 스케치 끝냈어. 맞아 뷔페는 천국이에요. 이야 정말이야. 저런 손님 무섭거든요. 일명 들어온 거야 일명.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약간 순서가 뒤죽박죽 아닌가? 분식 연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돌아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어야죠.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지. 저 출발해요. 출발할 거예요. 매생이 게살 매생이. 매생이요. 역시 매생이 파. 속을 좀 뜨뜻하게 해야 웬만한 거 다 들어오는 거 소화를 싹 하죠. 예. 먹고 바로 가신 거예요, 지금? 다 아니에요. 저게 그날이긴 그날이지만 15분 텀이 있었어요.
와. 와, 오늘 진짜 아, 맛있게 드신다. 손만 더. 분식 집을 가야 되는데 뷔페 집을 가버리네. 떡볶이 연구원왔으니까 떡볶이 하나 할까요? 떡볶이? 떡볶이. 어. 맞아. 떡볶이.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 네. 아, 근데 떡볶이를 이길 만한 그런. 근데 떡볶이 너무 많아. 떡볶이는 너무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은 메뉴긴 해. 선생님 미안한데 떡볶이 여기다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연구를 할 때 떡볶이를 여기다. 아 역시. 네. 아 3분 안에 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 소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예. 맛있겠다. 아 떡볶이 고기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뷔페 갔는데 고기 안 먹고 나오면 또 실례죠. 우리 참. 네 고맙습니다. 아유.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궁중 떡볶이 차돌 들어가잖아. 들어 요건 일반 분식점이고 이렇게 가래떡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요. 아 면 면이 아니고. 우리 다시. 쫀득쫀득하네. 쫀득쫀득해 보여요. 안녕. 아, 우리 애기 착해. 왜? 아이고. 마음이 이쁘다. 왜? 먹방 볼래? 먹방 볼래? 자, 결함이 있습니다. 어,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네요. 결함이 있네요. 실감수가 굉장히 커요. 뜨거워. 신기해. 또 보여줄까? 어, 안 돼. 입천장 다 됐어. 잘 가. 응? 아우, 쟤 때문에 입천장 다 됐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 아, 또 엄마 보여주려고? 엄마가 신기한 게 있어. 황제 떡볶이라고. 오! 황제 떡볶이라고. 이런 떡볶이 국물에다가 이런 스테이크를 넣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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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스테이크들 사실 먹다 보면 소스가 좀 밋밋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렇게 맛있지. 요 조합을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황제 떡볶이라고. 아, 근데 떡볶이 국물 뭐 찍어 먹어도 다 맛있는 거. 핫도그도 찍어 먹죠. 뭐 치킨도 아니에요? 찍어 먹죠. 아니, 저는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 있어요. 떡볶이 국물이. 예. 네. 이렇게 해서. 요걸 엄마 한번 드셔줘 봐요. 이거랑 떡볶이랑 같이. 어때요? 떡볶이랑 같이. 그래서 황제 떡볶이라고 이렇게 한번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꿈의 메뉴긴 하다. 잘 가. 어머니 고마워요. 요즘 사준다는 소리 안 하네요. 아니, 다 입장료 내고 가요. 여기는. 뭐야? 저 뭐야, 종서야? 그만 먹으라는 게? 과연 그럴까요? 어, 그렇게 할게. 어, 무슨 소리야? 왔다. 특별한 스페셜 메뉴다. 스페셜 메뉴 이제. 뭐 줄 서는데? 해체 쇼. 엄마, 일단 가자. 야, 빨리 뛰어. 아니, 왜 그래? 뭐지? 저건 뭐지? 이게 참치를 뜬다든가. 뭘 주세요? 뭐야 뭔데? 왜 주세요? 뭔데? 뭔데? 엄마 저거 너무 좋아요. 뭔데? 하이도 맛있고. 아우 이거 맛있어. 와 안에 소스. 스프. 아 소스구나. 이거 아 더운 스프. 칠성 떡볶이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빵 안에 이거. 맛있죠. 이거를 종표서 갖고 가나? 왜냐면은 이거 딱 나온 타이밍에 먹어요. 이게 이런 스타일로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저거 내 앞에서 잘리면 짜증나겠다. 제발! 하나, 네 개! 아, 네 개. 하나. 아, 멈췄어. 아유, 아쉽겠다. 없자! 두 개 남았대잖아. 잘렸어. 두 개 남았잖아. 두 개 남았다. 아니, 앞에 두 분 남았는데.
훔치고 싶더라고. 나 이런 표정이야. 두 개 남았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럴 때 너무 고맙다. 앞에 편의점에서 좋은 일 하셔서 복 받으신 거예요. 아 고마워요 도경아 씨. 같이 먹자. 저 안에 그 양송이 스프가 들어있는데. 네 스프가. 좋은 아이디어네. 페스츄리 같아. 우와. 페스츄리예요. 이걸. 어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애들 이거 재밌어 하겠다. 네. 아, 이렇게. 어. 이거 필승 조합이야. 필승.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배고파. 태안탕면보다 맛있어요? 예. 딱 찍어가지고. 그렇지, 적셔서, 적셔서. 저거, 저거, 저거. 다 한겨. 그렇지, 그렇지. 이야, 나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야, 얘는 맛있지. 어머, 나 입이 진짜 정현 씨보다 많이 크구나. 야, 저 페스트리 고소하지. 수프 맛있지.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야, 지금 한 30분 됐는데 한 번도 안 쉬어서 안 먹는 거. 아,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답답하셨다. 아, 연구는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나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아, 이거 기간이 따로 있나 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응. 안 그러면 처음 들어온 것 같아, 부페. 이제 뭐 하는 거야? 네, 마무리 해야죠. 제가 좋아하는 걸로. 누나 다시 시작한다. 참나. 마무리. 마지막. 뭐야? 라스트 세 가지 막. 네, 뭐야? 여기 돌게가 있다. 밥으로 마무리 해야지. 돌게장. 너무 맛있어. 아, 이 좀 특이하게 돌게가 있어, 돌게 딱지가. 아, 귀한 돌게가 있어. 저 나름대로의 삼합이에요. 조합이지. 마무리. 아, 자,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 여기다 참기름 살짝 뿌리고, 깨 살짝 뿌리고 너무 맛있는데. 맛있겠다. 아니, 저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쌀밥에 간장게장 어떡해. 한국인은 밥이지. 제일 맛있어. 이제 식사하셔야죠. 어우, 너무 맛있어. 아, 저렇게 많이 올려요? 이렇게 뷔페 가도 좀 한국식으로 밥을 넣어야 먹을 것 같잖아요. 잡채밥 마무리. 어머, 근데 이거 너무 괜찮은 삼합이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먹을 줄 안다. 아, 저 탄탄 좀 먹기 힘든데. 공깃밥 하나에 지금 네 가지 요리가 들어가. 그렇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가래가 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거추장스럽죠? 우리 셋이 앉자. 아, 앉자. 오늘 진짜 편하게 먹어. 아, 네. 다른 연예인들은 계산도 해주는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아. 너무 그거 혼대 같잖아. 오늘 콘텐츠 한번 해? 오늘 콘텐츠 한번 해요? 오늘 골든벨입니다. 땅땅땅. 앉으시죠. 빨리 가자. 아우. 하나, 둘, 셋 하고 토네이도가 두 개. 제가 토네이도. 먹어봐야 돼서. 아, 마그마까지. 그러니까 저희 세 명이 네. 하나씩 그리고 하나 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우, 현진 씨 센스 있다. 우리 세 명이 하나 덜을 시켰다는 거. 나 혼자 하나 더 시킨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회오리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우와. 와, 아, 이게 회오리, 이게. 와, 아, 이게 굳혀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구나. 네. 어, 맛있겠다. 이야, 예쁘다. 저 온도 조절이랑 세기 조절이랑 되게 중요해요. 마그마. 마늘버터하고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맛있겠다 이거 청양고추는.
휘핑크림 넣었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소프트하고. 우와. 아, 좋다. 되게 부드럽지. 엄청 부드럽겠다. 이거 그거구나. 아, 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짜. 요거 짜내면 이거 진짜 유명해요, 요새. 야. 안 먹어봤는데. 맞다, 맞다, 맞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나는 흔한 일인데. 매일 그래. 나가. 저 앉으시면 돼요. 예. 아, 편스토랑이라고 달걀 요리가 주제인데 이지 아, 캔디 스피커 코리아? 네. 이거 봐도 그렇지. 많이 못 알아듣고. 그래. 아, 표정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죠? 표정이. 어, 이쪽은 어떻게 해? 우리 같이 뜯어야지. 죽어서 찍으면. 그러니까. 부산? 안드 대구? 광주? 그렇지. 저렇게 하면은 싹. 오. 친구들이 보는 재미도 있는 거야.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저. 약간 액체와 고체 사이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요즘 말로 찢는 맛인지 보자. 가만히 이 소스를 먹어보고. 오. 우유 들어갔나 보다. 되게 부드럽네. 그레이비. 그레이비 소스 맛있죠. 큰일 더 빨리 먹어.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겠다. 요즘 말로. 요즘 말로 찢는다. 진짜. 찢었다, 진짜. 아우. 이쁘게 못 먹겠어. 집중을 못 하겠어. 엄청 부드럽겠다, 계란이. 그냥 오므라이스 일상적인 맛은 아니다. 동남아시아 가서 먹는 느낌. 아, 요리. 요리가 있어. 어우, 너무 맛있겠다. 요거? 크림 먹어봐. 크림? 진짜 맛있어. 크림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어우, 너무 맛있다. 빵 찍어 먹고 싶다. 어, 맞아요. 어, 빵 찍어 먹고 싶다. 응? 마늘빵 하나. 어, 최고지. 맛있겠다. 다 먹었어. 오므라이스 완샷했어요. 완샷했어요. 왜? 하나도 안 떨어져. 해어리 오므라이스 완샷. 다 주세요. 다 주세요. 호러다, 호러. 너무, 너무 좋다. 너무 부드럽다. 진짜 찢는다, 맛이. 불 조절 진짜 잘해야겠다. 와, 저 스킬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아우, 했을 때 너무 쉬워 보인다, 봐봐. 집에서 하면 안 해요. 해봤어요? 네. 안 돼요? 해봤는데. 네. 저 온도 조절이랑 세기 조절이랑 되게 중요해요. 저도 해봤어요. 이거 해봤죠? 이거 마그마 해봤는데 아, 계란 마리가 되더라고요. 네. 세월이 잘 안 되던데. 네. 조금만 가르쳐주시면 안 되죠? 아니, 가르쳐드리죠. 정말요? 네. 팬인데. 세월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케이. 집에 이제 한다 한다. 했는데 실패했어. 처음에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게 네. 힘이 중요하니 안 붙어야지. 네. 이거 이런 걸로. 아, 행주 넣고. 행주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더라고요. 잡아오고 네. 이렇게 하나 잡아오고 잡은 거 두 개 잡아서. 응,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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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잡아서. 이런 데 너무 잘하게 주신다. 이렇게 해도. 젓가락은 가만히 있는 거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젓가락은 반대 방향.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팬이랑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근데 조금만 힘 많이 주면 뜯어져.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기술이 좀 필요하더라고. 몇 번 해봐야 되고. 젓가락도 돌리고. 젓가락이 돌리고. 손은 다시 오고. 반대로. 아래가 익은 게 말리고 네. 젖은 건 다시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서. 아래로 가고. 네. 아니면... 얘는 네. 얘는 이렇게 가고 읽어줘. 어,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저렇게 하면 아닌 거죠? 아, 저렇게는 아닌데. 초보니까. 초보는? 네. 초보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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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바로 잡아요? 네. 바로 잡아요? 네. 바로? 바로? 네. 바로 잡는 네. 거래요. 아, 오! 잡혔어, 잡혔어. 오, 됐다, 됐다, 됐다. 잡혔어. 오, 잡혔으면 됐어. 아하. 아, 이렇게 했어. 나 이제 팔이 생기고. 빨리 바꿔야죠.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빼셔서 여기다 녹으시면 돼요. 이대로요? 네. 그래, 저 첫 작품 치고는. 어, 예.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걸 해봐야 돼. 그리고 밥을 높게 싸야 된대요.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하셨네. 되게 힘들어. 너무 좋아서 한번 부탁했는데 들어줘서 한 번에 집에서는 계속 실패했거든요. 어.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평생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끝은 무덤인 것 같아요. 그래. 너 대체 이 정도면? 저 요리 성공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야, 첫 시도에 저 정도 하기도 힘든데.